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오늘은 18년 전인 2006년에 2억 1천만 원으로 투자 매입한 이마를 억울한 절반 가격으로 매도하는 물건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여기는 충주시 목행동 목행산업단지 인근입니다. 보시기엔 웬 깡촌인가 싶으시겠지만 150m 전방 요 산 너머엔 6차선 국원대로가 통과 중이고요. 저 멀리 500여m 전방에는 충주 합동 총괄물시장이 살짝 보이고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엔 요 좁다란 비포장길이 까니 보이실 텐데 지적도상으론 엄연한 폭 16m의 4차선 도로라는 거. 특히 요 산 너머 요 위치에서 충주시청까지는 직선거리로 1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요 앞 산 위로 보이는 어마무시한 고압선이 보이시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없어서는 못 살 소중한 존재이지만 한전에서 내 땅에 설치한다거나 내 땅 옆으로 스쳐만 지나간대도 나자빠지며 질색 팔색 경기를 하는 고압선 왼쪽의 임야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전신주 뒤편의 펜스 뒤로 작은 창고가 있는데 창고 뒤의 나지막한 임야가 매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공사진으로 보여드리면 하트의 위치가 좀 전 저희 촬영 위치이고요. 임야의 남서 꼭지점으로 스쳐 지나는 선 두 개는 고압선일 테고 임야의 북서 꼭지점에는 3m 포장도로에 접해 있네요. 임야는 북동 고 남서 저의 지형이고요. 임야의 동쪽으로 6차선 국원대로에 접해 있는 건데 대로와 임야 사이에 완충 녹지가 있는 겁니다. 지적도로 다시 보여드리면 준 직사각 약 경사지형으로 준 보전산지인 2246평면적의 충주시 목행동 산 87-12번지가 매매 대상이고요. 요 임야의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수십 년 전부터 목행지구라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개발 예정된 곳인데요. 말 그대로 수십 년째 개발이 지체되면서 이곳에 투자하신 분들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만들고 있는 중이네요. 좀 전 영상에서 오솔길처럼 보이던 비포장도로도 빨간 라인을 따라 15m에서 20m 폭인 중로로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요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이 깔리는 날이 요 일대가 개발이 되는 시점이 되겠죠. 노란선은 완충 녹지 라인으로 보여지는데 도로가 아닌 뜬금없는 완충 녹지라면 도시계획이 살짝 이해가 되진 않네요. 암튼 요 임야는 도시지역이며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 지구단위로 계획된 투자가치 있는 2246평의 임야인데요. 2246평의 전체 면적이 매매대상은 아니고요. 간략하게 사정을 설명드리자면 지금부터 18년 전인 2006년에 지인 세 분이 요 임야를 공유지분으로 매입하셨답니다. 그 세 분 중 한 분만이 지분을 매매하는 것이고요. 매도분이 지분은 971평으로 2006년 당시 2억 1천만 원으로 매수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최근 들어 연로하신 매도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 매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시고요. 이에 빠른 매매를 원하시고 현재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여 파격적인 금액에 매매키로 합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매매금액을 최저가로 잡아 공시지가를 기준하기로 하였고 평당 12만 1,653원의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매매가를 1억 1,82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장담컨대 이 금액은 무작위, 아주 무작위 금매가임을 강조드리고요. 게다가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되돌리는 거기에 더해 금액마저도 거의 반값을 되돌리는 어마무시한 금매가라는 거.
묻어두실 능력 있으신 분 아주 땡 잡는 겁니다. 1억 2천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묻어둬볼 만한 투자용지입니다. 충주시 목행동 산 87-12번지로 충주도심의 외곽에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준직사가 경사지형의 준공업지역이네요. 지목 임야인 야산으로 전체 2246평 중 971평의 지분매매입니다. 18년 전인 2006년도 매입금액의 절반 가격으로 매매하는 거고요. 시기를 단언할 순 없지만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곳이네요. 급 매매 금액은 공시지가를 살짝 넘긴 1억 182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